안전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도전 안전벨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우란 단시간 안에 많은 양으로 내리는 큰 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 풀어볼 퀴즈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름철 호우에 대해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매년 잦은 침수로 유명한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오늘은 이곳 직원들과 집중 호우 안전 요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반갑습니다. 도전 안전벨 문제 나갑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오늘의 문제.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 땡땡 이상, 12시간 강우량 땡땡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하나같이 아리송한 표정인데요. 모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옆 친구와 상의하면 끝! 마침내 슬슬 답을 적기 시작하는데 과연? 정답을 들어주세요! 와, 어쩜 이렇게 다들 생각이 다를까요? 신기하네요. 100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냥 절반 정도 정도면 뭐 비 많이 왔다고 하면 뭐 100mm, 뭐 150mm 이렇게 뭐 나오는 수치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서 찍었어요. 그냥 이 숫자를 좋아해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대망의 정답 공개.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와, 맞춘 비결이 뭘까요? 호우주의보가 내릴 때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번 이런 숫자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일반적으로 호우특보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나뉘는데요.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고요.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호우특보 발령 시 대처 요령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해야 하고요. 사전에 호우에 취약한 담장이나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그리고 산간 계곡에 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여름에 좀 특히 이거에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특별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호우특보 내리거나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더욱더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